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스틸커만 봐도 아련한 추억이 올라오는 영화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개봉한 지 25년이 돼가는 이 영화는 지금 다시 봐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과 명장면들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요. 막상 개봉 당시에는 관객수로는 큰 흥행을 거두진 못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하며 최근에 다시 리마스터링 된 영화입니다. 그리움과 애틋함이 느껴지는 이 영화의 주인공 나카야마 미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 1인 2역을 연기하며 우리나라에도 배우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카야마 미오는 대표적인 쇼아돌 중 한 명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연예계를 동경했던 그녀는 여러 오디션을 보고 있던 중 하라주쿠에서 스카우트됩니다. 데뷔 초만 해도 까무잡잡한 피부에 땡그란 눈에 이국적인 외모로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중 1985년 드라마 매번 떠들썩하게 합니다에 출연했고 같은 해에 싱글을 내며 가수로도 데뷔합니다. 이후 내는 곡마다 히트를 하며 쇼와 시대의 인기 아이돌로 등극했습니다.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비밥 하이스쿨도 대흥행시켰고 일본 레코드 대상 최우수 시대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아이돌로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일본 아이돌 풍년이 이어지며 여자 아이돌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아사카 유이, 미나미노 요코, 쿠도 시즈카, 그리고 나카야마 미오였죠. 지금은 기무라 타쿠야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쿠도 시즈카도 당대를 휩쓸었는데 나카야마 미오는 쿠도 시즈카와 절친이었습니다. 1987년에 나카야마 미오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에 쿠도 시즈카가 조연으로 출연하며 가까워졌는데 나카야마 미오의 애칭인 미포링, 쿠도 시즈카의 애칭인 시짱을 불러가며 자매처럼 지내며 이쁜 애들끼리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이 사이도 오래 못 갔는데요. 한 남자를 두고 갈라서게 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기 자니스 아이돌이었던 타하라 토시이코. 원래 타하라는 미오랑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유로 타하라는 쿠도 시즈카와 가까워졌고 급기야는 한 방송에 나와 손을 잡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나카야마 미오는 대폭발했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왜 손을 잡냐고 격노하자 쿠도 시즈카가 그쪽에서 손을 잡으니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전했다는 후문입니다. 급기야 둘은 절교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타하라는 자니스에서도 아끼는 아이돌이었는데 당시 콘도 마사이코와 쌍도마차였다고 합니다. 콘도는 나카모리 아키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기도 했었는데 인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암튼 당대 톱 아이돌들의 삼각관계에 모두가 집중하며 세간을 떠들썩할 정도의 인기였지만 타하라의 최근 모습을 찾아보니 시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을 휩쓸었던 인기는 90년대에도 이어집니다. 혹시 가수 포지션의 그해 겨울이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란 곡을 아실까요? 이 곡들은 원래 완즈와 나카야마 미오가 부른 세상 누구보다 분명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 곡은 180만 장이나 팔리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러브레터의 주인공으로 나오며 가수와 배우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 음반 판매량 약 1,700만 장으로 마츠다 세이코, 나카모리 아키나 다음이었고 황금 시간대인 게츠쿠 드라마 주연만 7번이나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연예인 전환점은 이분과 함께 찾아옵니다. 치지 히토나리, 에쿠니 가오리와의 합작 소설인 냉정과 열정 사이, 그리고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저자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1년 잡지 대담에서 둘은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에 치즈가 나카야마 미오에게 드디어 만났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마치 원래부터 만나야 했던 사이인 것 같은 그의 말에 진짜 둘은 빠져듭니다. 당시 치즈는 이미 배우랑 한번 결혼한 전력이 있는 돌싱남이었지만 사귄 지 8개월 만에 둘은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나카야마 미오는 연예계를 등지고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 생활은 베일
일에 쌓여 있었지만 약 10년 뒤 둘의 파국설이 들려옵니다. 주간지를 통해 이혼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지만 쐐기를 박은 것은 치즈의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그는 블로그에 오늘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했다. 앞으로 아들과 함께 둘이서 살아가게 된다며 이혼 고백과 친권을 자신이 갖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이혼 협의 중인 5월에 나카야마 미오는 유명 뮤지션인 시부야 케이이치로랑 교제가 발각되며 남자에게 미쳐 아들도 버리고 이혼한 매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도 잠시 한편에서는 남편의 중성화에 미오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쯤에 남편은 시대는 절대 중성이에요. 멋진 할아버지를 목표로 합니다라며 긴 생머리로 변신한 비주얼을 선보였는데요. 이런 남편의 변화에 미오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었죠. 멋진 미중년이 되고 싶다며 제모도 하고 에스테틱도 한 달에 몇백씩 쏟아붓는다는 썰도 들려오자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카야마 미오의 소속사가 일본 연예계 큰손인 버닝 프로덕션 계열이었기 때문에 언론들이 치즈를 비난하는 보도를 일부러 내보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친권은 치즈가 가진 채로 둘은 이혼합니다. 불륜 상대로 알려진 시부야 케이이치로는 도쿄 예술대를 졸업한 작곡가인데 파리에서 하츠네 미쿠 오페라를 대성공시키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부야 케이이치로 역시 돌싱으로 아내와 사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에 알콩달콩한 사진을 올리며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 관계도 결국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지만 연예계 활동도 하며 2018년엔 한일 합작 영화 나비자매 김재욱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지만 전성기 때의 인기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긴 공백기를 깨고 나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륜 스캔들이 터지며 대중을 실망케 합니다. 상대는 락밴드의 보컬 아니스였는데요. 아니스가 가족이 있는 유부남이란 게 문제였죠. 프라이데이에 사진이 찍혔는데 둘은 미호의 아파트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 사이좋게 걸어서 근처의 재즈바로 향했습니다. 5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나온 이들은 서로 기댄 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말 친구라고 부인하면서도 미호의 집에서 숙박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을 하면서 가족끼리 친한 사이이며 연인 관계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인 나카야마 미호, 그녀가 장발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